오늘 말씀은 잠언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한다면 너는 보증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증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는 말은 악인의 보증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악인의 보증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여기서 이제 내 친구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될 때 반드시 이전에 죄의 사람, 죄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는 내 이웃, 내 친구가 되어지는 건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내가 있었던 자죠. 내가 지금도 이 세상에 살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친구로 삼은 사람들은 그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믿지 않으냐 하는 자도 있고, 믿는다고 해도 사실상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할 바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친구라고 하고 있는 내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외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 내 같은 친구, 같은 동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서 담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서 보증을 쓰지 말라. 여기서 보증을 쓰지 말라는 이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그 타인들과 손뼉을 치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손뼉을 치지 말라, 동조를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담보를 쓴다라는 것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같은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악의 길을 나아가고 악한 일을 택해서 행할 때 너희는 거기에서 손뼉을 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같이 동조하지 말라. 1절만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2절의 말씀을 보면 동조하고 그 한 말들이 내게 덫에 걸리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입의 말들로 인해서 너가 잡히게 된다. 내가 동조를 한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것을 함께 말한 자가 되어져서 동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악한 말을 할 때 그것을 선한 말로 바꿔주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악한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닌데 생각해도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무언의 긍정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말한 그것에 내가 무언의 긍정, 동조하는 게 되어져서 그 사람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더럽혀진다라는 거. 하지만 그 상대편이 악한 말을 할 때 내가 그것을 선한 말로 바꿔버리면 내가 바꾼 선한 말로 인해서 그 사람도 더럽혀지지 않냐고 나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잠언서 6장에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이고 악한 말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선한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선한 말이에요. 악한 말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악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서 하늘과 땅에서 온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의 말과 육의 말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속한 말을 하면 그것은 선한 말이 되어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돼서 육에 속한 생각과 육에 속한 말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동조를 하면 이거는 악한 말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과 말할 때 그것이 서로 꿍짝이 맞아서 거기서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담보라는 말을 하고 보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상에 보증을 쓰는 거, 상대편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게 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행함에 대해서 내가 대신 그것을 갚아준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대신 갚아주고 내가 그 사람을 건지면 좋겠는데 내가 그 함정에 빠져서 나도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지금 1절과 2절이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담보, 두 가지의 보증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 담보를 섰다라는 그 말, 이 악한 일에 동참하고 거기에 보증을 서서 함께 그 일을 가지 말라라는 거,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다른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너는 십리를 가주라는 말을 해요. 그렇다면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가라는 이 말씀은 이 악한 자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 그것을 내가 같이 동참해서 같이 가주라 이 말이 아닌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는 그 길은 뭐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인 거죠. 이 담보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참 살펴봐야 되는 거가 잠언서 17장 18절에는 지혜 없는 자가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토하면서 하는 기도가 욥기 17장 3절에 말하는데 그가 기도하는 게 나에게 담보를 주시옵소서, 담보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에게 보증을 서고 나에게 담보물이 되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지금 욥이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서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온 육체가 다 욕창이 나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 바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욥은 가슴을 치겠는 거야. 그거 아닌데, 난 그거 아닌데, 난 죄진 거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노력했는데 이 재앙이 홀연히 나에게 임한 거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를 도무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보증물을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담보물을 주시옵소서. 즉 이 모든 상황이 내 죄로 말미암지 않은 것임을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아무도 내 손을 잡아서 그래 너는 의롭게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 근데 이 일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라고 보증할 수 있는 걸 서달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졌길래 저런 일을 당했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암송고를 받았을 때 나를 아는 전도사님이 시험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시험에 들은 게 왜냐하면 자기가 옆에서 본 나는 그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저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시험이 들었어요. 원하지 않은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로 말미암 것이냐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는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으로 남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그걸 무조건 나쁘게
욥이 비난받은 것처럼 저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판단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일을 그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심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 봐 라고 또 생각해서 움츠러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은 선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길에 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함께 길을 갈 때 담보는 내가 대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보증 쓴다는 건 내가 대신 책임진다는 거. 창세기 43장에 양식을 구하러 가긴 가야 되겠는데 베냐민을 아버지가 절대로 안 내놓는 거예요. 야곱이 이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32절, 33절에 말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양식을 가지고 올 수가 없다 하면서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가 영영히 아버지께 죄진자가 되겠다. 책임을 유다가 내가 지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베냐민을 담보로 내 목숨을 대신하는 그 책임을 지겠다. 베냐민을 데리고 갔더니 요셉이 베냐민을 취하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이 담보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차라리 여기에 종으로 부르시고 이 아이는 보내주소서.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담보가 누가 되어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셉이 베냐민을 요구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누군가가 대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저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양식을 구해야 될 때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 중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제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 가면 절대로 안 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절대로 안 가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의 목숨이 음부로 내려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이 아이는 천국에 와야 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아이는 음부에 둘 수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구원을 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데리고 가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대신 담보가 되시고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이만큼 귀하게 여기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 아이는 없으면 안 되는 아이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놓겠다. 아들 중에 유다도 사랑받는 아이이지만 베냐민보다 유다가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할 만큼 아비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을 유다가 알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맨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생명의 담보 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그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가셔서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그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신 거예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죠. 21절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말하고 육체로 있었던 율법의 대제사장들은 보증으로 세워진 자가 아닌 거예요. 약속으로 세워진 자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으로 세워지고 보증으로 세워진 언약의 증거예요. 언약의 보증이에요. 언약을 하셨고 언약대로 오셨고 언약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진 거예요. 확실한 보증. 내가 대신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나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의 보증을 쓰지 말라라는 말, 그 타인의 보증을 쓰지 말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보증과 함께 그 십자가의 보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라면 절대적으로 빛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둠을 위해서 보증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백성이고 같은 믿는 자인 것 같을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음녀의 길을 갈 때 거기에 동참해서 말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절대로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형제가 내 형제를 음해하고 그걸 헐뜯을 때 거기에 같이 동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내 형제도 내 이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를 죽이는 일에 내가 동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입술의 말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 지금 말한 이 말이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올무에 잡힌다 버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말이 보이지 않는 덫, 보이지 않는 올무에 잡힌다 이 말이에요. 죄의 생각 속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 여러분 입으로 말하죠. 아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불신에서 온 부정의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입으로 말할 때 누구하고 동참한 거예요? 사망하고 동참한 거야. 죄하고 동참을 한 거야. 죄의 생각에 내가 동참을 해서 맞아, 보증해, 내가 인정해버린 거야. 그러면 그게 올무가 되어져서 묶여버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멍에줄을 다 끌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 죄의 짐 다 벗겨버리셨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죄의 짐을 지고 그래 나는 이런 죄인이야 부정적인 말로 말해버리면 그냥 그 즉시에 나는 입으로 뱉은 보증한 말에 올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남의 빚보증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빚보증 쓰는 거를 예를 들어서 거짓 증언을 해서 사람이 심판을 받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증을 썼어요. 다 한 목소리로 못 박으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피를 빌라도 앞에서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으니까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결국은 그 피의 값이 그 이스라엘에게, 후손에게 다 덮어씌워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거기에 동참한 그 순간에 내 자녀의 3, 4대가 그 저주를 받는다 이 말. 여러분 내 대해서 끊어버리셔야죠. 절대로 사단에게 내가 같이 보증하는 말로 동참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입술로 그걸 끊어내야죠. 부정적인 말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보증 쓰는 거예요. 사단아 네 말이 오라. 보증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다 담당하시고 보증을 썼는데 어떻게 네가 죄에 보증을 쓰고 마귀에게 보증을 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망에 대해서는 다 주님이 담당하셔서 더 이상은 없는데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는데 왜 네 스스로가 죄를 뒤집어 쓰고 맞아 그러고 그 죄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죄에서 너를 건져냈는데 왜 너는 그 죄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염려 걱정을 집어넣어줄 때 그래 맞아 염려 걱정을 내가 거기에 내가 같이 동조를 해. 이게 뭐예요? 그럼 염려 걱정이 나를 올무에 매어버리는 건데 이게 그냥 매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준 생각에 내가 같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맞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악한 거에 보증을 쓰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생각이 인정을 해 마음이 인정을 해. 거기까지도 안 되는 건데 거기다 더해서 입이 보증을 확실하게 도장을 적어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삼겹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삼겹줄이 좋은 삼겹줄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죄의 보증을 서서 묶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저는 내가 대신 죄값을 지불했으므로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바닥바닥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 게 우리거든요.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참소하는 게 우리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말들이 우리에게 덫에 걸린 것처럼 이 말들이 나를 잡아매어서 올무가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악한 사람은 그 입술로 말한 그것 때문에 그물에 걸려서 새가 올무에 걸린 것으로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새가 올무에 걸린 건 사냥꾼의 그 덫에 걸린 거예요. 그 이 사냥꾼이 누구예요? 마귀. 마귀가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삼키려고 요렇게 쳐보고 저렇게 쳐보는데 조금만 쳐도 넘어가 버리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약해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가요? 내 자신을 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건지냐? 너는 곧 가서 이 이웃의 손에 순간에 빠져서 순간에 내가 매이게 되어졌으면 곧 가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겸손히. 여기서 내 이웃은 앞에 말한 이웃이 아니에요. 내 친구. 이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라. 그 친구에게 가서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을 하라는 거. 이렇게 올무에 빠졌으면 너는 죄의 손에 빠졌으니 빨리 가서 바로 가서 즉시에 즉시 빠졌음을 발견한 그 즉시 내 친구 내 이웃 예수님 나의 이웃이 되어지고 나의 친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맞는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니고 그리고 죄인과 같이 사마리아인 같이 오신 예수님. 그가 진정한 이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올무에 매이고 강도를 맞아서 거짓반 죽어갈 때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씻어서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보증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빠졌을 때 곧 가서 그에게 겸손히 간구하라 그래요. 겸손히 간구하라. 여러분 심령을 겸손하게 하는 건 바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도록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이유는 그 죄를 정죄하고 그 죄를 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사단은 죄를 깨닫고 죄에 넘어지게 하고 있고 올무가 되어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올무를 이미 다 끊으신 거예요. 흉악의 결박 끊어버리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벗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압제받은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우리가 짊어진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짊어질 멍에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게 한 내 십자가. 내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나를 죽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밖에는 할 것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겸손히 내가 낮아져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만 찾고 그분만 구하는 것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어느 만큼 사랑한다고요? 얘가 없으면 안 되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얘는 반드시 구원해야 되고 얘는 반드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비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죄 없는 단 한 분 인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다른 그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피, 그 보혈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외면하고 스스로 죄에게 빠집니까? 스스로 마귀에게 보증을 쓰고 동참을 하십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외면한 거. 이게 죄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겠는데 뱀을 주겠느냐. 정말 우리에게 그 주신 걸 마태복음 6장에 얼마나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 저 들의 풀이 입은 영광만 못하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지 살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피 흘려야만 되기 때문에 피 흘리셨는데 마귀가 지금 십자가를 다 버려버리게 하고 엉뚱한 이상한 걸로 사람들을 회유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좋다고 박수쳐요. 그거 좋다고 박수치고 십자가는 완전 상징이 돼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건 다 외면하고 싫어. 악한 것엔 박수를 치고 선한 것은 외면을 하고 그게 지금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애통하실지 얼마나 가슴 아프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애통하고 계시는 그 애통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알지 못해서 죄에 빠졌습니다. 알지 못해서 이렇게 올무에 묶여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여서 스스로 구원하되 여기서 그 원어의 단어의 의미에는 확신을 갖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스스로 구원한다는 것은 스스로 네가 믿고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분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네 스스로 확신을 가져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거에 예화가 다윗이 지은 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가서 왕이 되어지고 이제 땅을 차지하고 하니까 그가 그 백성들을 계수를 합니다. 사무엘 24장에 나오죠. 그가 그 계수를 하고 나서 10절에 잘못했구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큰 죄를 행하였나이다. 그 주님 앞에 간구를 해요.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알아서 할 일인데 내가 개수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죄를 지으는 거 깨닫고 회개했지만 갓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질문을 합니다. 너 이 땅이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할까? 아니면 네가 석 달 동안 사람들 앞에 도망다니는 걸 할까? 아니면 사흘에 온역이 이 땅에 임하게 할까? 그때 다윗이 하는 말, 나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건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을 개수했을 때 그게 뭐? 하지만 하나님 앞엔 범죄한 거거든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빠지는 것이 낫지 사람에게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할 때 그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역이 이르러서 온역이 이르면서 몇 명이 죽었느냐? 7만 명. 한 사람의 잘못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게 했어요.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내 자손이 자자손손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바로 그가 회개를 했음에도 보응이 있었죠. 죄를 지면 죄의 값은 이 땅에서 다 받아요. 부모가 죄를 진 것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받아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했었어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동일하게 받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내 자식이 교만해요. 내가 고집이 세면 내 자식이 고집이 세요. 어떻게 그렇게 닮아서 하나님의 진노함 속에 놓여서 벌을 받더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적하면 내 자식도 겸손하고 순적해.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내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게 하고 싶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고분고분 하시면 돼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주님 앞에만 잘 하면 내 자식이 나한테 잘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은 죄가로 인해서 그것이 내 자식에게 임하는 고통을 주님이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애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죄를 행함으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팠는지를 내 자식에게 또 나타나게 하셔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회개를 원하셔서 나도 구원하고 내 자식의 자식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조상이 예수를 못 박는 일에 보증을 쓴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처럼 주 앞에 낮추라.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 은혜 앞에 늘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늘 예수님 은혜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늘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늘 이 안에서 그 감격이 살아 일어나고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을 쓰신 이 보증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보증을 쓸 때 예수님이 쓰신 그 십자가의 보증이 나에게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육의 보증이 아닌 영적인 보증을 쓰는 자, 그가 바로 중보하는 자죠. 4절에 그래서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라. 여기서 잠기게 하는 건 졸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깨어있으라 말했죠. 깨어있으라는 말은 육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이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어두운 밤 속히 오리니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 이렇게 주시는 때가 언제까지 영원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서 말씀 안에 서고 무장하게 하고 훈련되어져서 용사가 되게 하는 거 어느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는 날이 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주겠어요? 언제까지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언제까지 말씀이 나에게 감화 감동을 줘서 나를 살릴 수 있게 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올 거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안에 가진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야 할 만큼 지금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자다가도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맨날 술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 이 문제에 비틀 저 문제에 비틀 이것에 넘어지고 저 문제에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견고하셔야 합니다.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세상의 것에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요만한 것도 마귀에게 보증을 서서 묶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증을 쓰신 이 확실한 믿음 이 은혜 내 심령에 못 박고 못 박고 못 박아서 확실한 보증을 내 심령에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늘 엎드리시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심령에 확신이 되어지게 해서 예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지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자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새기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한다 그랬죠. 이 눈이 마음의 등불인데 몸의 등불입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은혜와 십자가가 확실하게 있으면 늘 예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고 믿음으로 살면 눈이 환하게 돼서 그 걸음을 실족하지 않냐고 말씀에 비추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죠. 누가 정죄하리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 간구하고 계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려 이 믿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영이 잠들게 하면 안 돼요. 눈이 잠들게 하는 건 등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 하는데 이 등불이 눈을 감아버리면 넘어지는 거지. 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있어야 하는 거. 노루가 사냥꾼의 솥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열심히 십자가에 엎드리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십자가 은혜를 되새김질하라 그 말이에요.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묶이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생각 속에도 어떤 사람의 말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 것에도 묶이시면 안 돼요. 과거에 묶이셔도 안 되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누가 나를 정죄하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아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 내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이요 나의 보증이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랴. 이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아주 여기다 새기시고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이지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이지 육의 생각을 따라 육의 말을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아멘. 육의 생각과 말은 우리의 올무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사망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게 합니다. 노래는 알죠?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끊어졌도다. 노래만 할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십자가에서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보증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절대로 이 악한 생각에 담보를 보증을 쓴 입술로든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그것을 그래 맞아 라고 하는 불신의 생각, 불신의 말, 불신의 마음 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보증 쓰는 일에 또 같이 동참해서 하지 마셔야죠. 오직 우리의 입에서는 살리는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신 그 생명의 선한 말만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할 수 있는 자,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친구같이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올무매게 하려는 그러한 사람 잘 분별하고 속아 넘어가서 그런 길에 동참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입으로 그렇게 메어놓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중보, 나의 담보, 나의 보증이 되셔서 누가 나를 정죄하랴 외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육의 친구, 육의 형제, 육의 사람들에게서는 떠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영 안에서 함께 친구가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지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나 사단 앞에 담보물이 되어지셔서 누가 나를 정죄하랴 누가 나를 참소하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담보와 보증이 되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내 심령 안에 확신을 갖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고 마음에서 올라오며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고 넘어지고 올무에게 매이게 하려는 악한 것들에게 절대로 참여해서 동참하고 보증하고 불신의 생각, 불신의 말, 불신의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깨닫게 하신 잠언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올무의 메인 자가 되었고 그 올무에서 버둥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흉악의 결박을 흘러주셨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고 압제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멍에를 우리가 메어진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이런 것들에 메어서 허덕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는 진실로 주님 안에서 해방된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확신을 갖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앞에만 겸손히 엎드립니다. 십자가 앞에만 엎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그 죄사함의 그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또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내 스스로가 구원을 받고 확신을 가진 자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중보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우리가 또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확실한 중보와 보증이 되신 예수님, 영원한 보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담보물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죄인의 생각과 죄인의 말들, 그런 것들에 속아서 거기에 보증을 했습니다. 동참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럽혔고 아버지 가치 없는 것 같이 만들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고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잊지 않고 되새기면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자들에게 하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늘 그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산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빛 가운데 교통하고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보증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증만 보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오직 십자가만이 전부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입으로도 십자가의 선한 말만 함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증과 우리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